네, 밥을 먹는데 국이 너무 짠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수 있어. 그래서 되게 엄마 요리를 잘하시는데 이상하니까, 엄마 이거 찌개가 좀 짜다고 그랬더니 엄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짜냐고 뭐 이러더니 그냥 먹으라고 막 던져주시면서 해서, 아, 엄마가 약간 갱년기신가? 그때 처음 이제. 그 이후로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좋아하시는 아빠가 동창회 그 모임에 1박 2일로 하와이를 간다는 거예요. 여름에 그것도. 하와이가 온천이잖아요. 1박 2일로 동창회를, 1박 2일 하루 당일치기도 아니고. 남자들만 있는 동창회 아니요, 여자도 같이. 부부 동반? 아니, 부부 동반도 아니고 동창생들만. 그런데 결국 아빠가 갔어요. 하고는 속이 상해갖고 나 제인이한테 아니 무슨 동창회를 1박 2일 가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했더니 제인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남자들은 사회생활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라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동창회가 뭐 사회생활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남녀인데. 왜냐, 아니 평소에 자켓 키스까지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하면 믿어야지 그거를 또 딸한테 와. 아니 믿고 그러니까 안 믿고를 저는... 떠나갖고 당일치로 갔다 올 수도 있는 걸 왜 굳이 1박 2일 얘기냐고. 그건 뭐죠? 왜 나한테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해. 엄마 일 때는 진짜 딸 같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 나한테 얘기해? 왜 당일이나. 아니 뭐 내가 그렇게 맞춤 쳐준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뭐. 아니 근데 너. 저럴 땐 진짜. 야 진짜. 저럴 땐 진짜. 넌 내 쌤 맞니? 넌 내 쌤 맞니? 강현 씨는 여자친구가 동창들이랑 1박 2일 간다 그러면, 남자도 섞여서. 네. 그러면 이해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저는 갔다 오라고 하죠. 아, 정말. 정말. 좋아, 그 대신 전화를 뭐 몇 시에 거야. 방에 들어갔는지 이런 건 무지하게 확인을. 그게 화장실 차를 모르는 거 아니야? 화장이네, 화장이. 1박 2일씩 가는 거는 좀. 아니, 동창들끼리 놀러 가는데 그게 뭐가 이상해? 은영이 엄마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빠가 하동이 고향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은 꼭 가요, 동창 모임을. 부부 말고, 부부 말고. 아, 부부 말고. 근데 동창들끼리. 1박 2일. 그렇죠. 근데 저희 엄마 지금 저렇게 관대해 주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제인 씨 어머니보다 더 있어요. 진짜요? 아니, 엄마가 저를 밤 10시에 일찍 들어와라 이렇게 감시 집착이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빠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진짜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전화를 해보시면 되잖아요. 1박 2일 동창회를 보내줬으면. 근데 꼭 저희를 시켜가지고 야, 아빠 집에 전화해봐. 맞아. 왜 자꾸 우리한테 시켜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옆방 계신데도 들어왔는지 전화해봐라 하면은 남편은 모를 때 있어요, 그냥. 아니, 아니 남편. 강원도를 놀러 갔는데 부부 이제 동반끼리 이렇게 놀러 갔어요. 근데 사진을 찍는데 그 중학교 때 새기던 동창이 우리 아빠 무릎에 앉아서 무시 뭉쳐졌구나. 근데 만약에 어머님이 동창들하고 1박 2일을 가시면? 못 가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얘기 포인트는 아빠보다는 그 아빠 팔을 든 제인 씨가 더 서운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의외였던 게, 이제 저는 어머니들이 이제 결혼한 지 막 몇십 년씩 되시고 이러니까 뭐 질투라든지 저희처럼 그런 막 연애 감정을 못 느끼는 줄 알고 그냥 논리적으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도 그런 여전히 아빠랑 연애 감정으로 연애하는 여자라는 걸 저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은영이 어머니는 또 그럴 때 없어요. 우리 은영이가 참 저럴 때는 진짜 매정하게 느껴질 때. 굉장히 매정해요. 대꾸도 안 할 때도 있어요. 매정하다고 엄마. 내가 이제 모임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와가지고, 야, 걔는 왜 그런다니, 뭐 계속 지 잘난 얘기, 뭐 지 자식 자랑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엄마 그 아줌마 그냥 그렇게 하고 살게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너무 그냥 그래. 맞장구를 안 쳐주고. 전혀 엄마가 더 이상하다. 진짜 싫은 스타일이에요. 친구들끼리도 맞아. 내가 너무 맞아. 화가 나갖고 야, 김영희가 나한테 이랬다? 진짜 짜증나지 않냐?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너도 걔가 잘못을 그랬겠지. 했네, 들어보니까. 이런 진짜 화가 친구. 나거든요. 굉장히 막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아, 그래, 너 잘났다. 우리 둘이 연대. 아니, 그리고
심지어 너무 무서운 쪽으로 10년 넘게 이제 아빠랑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어떤 그 습관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 불구하고